1번. 두 정수의 예비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의 함수의 최대값은 ft다. 자, 일단 이 문제 풀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요걸로 먼저 봐야 돼요. 자, 연속은 당연하게 써먹을 거고, 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ft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요, 증가함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감소가 있다, 이렇게. 자,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만약에 내가 t라는 지점이 여기 있다 칩시다. t라는 지점이 여기 있다 치면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라고 했을 그래프는 이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지점을 C라고 하고 뭐 이 지점을 D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지점 T라 한다 치면 봐봐. 만약에 T가 T보다 작은 범위 요 그래프 안에서의 최대값은요 고정돼 있어요. 무조건 C 집어넣었을 때 그럼 FC로 적혀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지금 이게 증가함수라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 지점이 T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요 범위에 관해서 이 지점이 a고 b, c, d 어디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이 점이니까. 맞아요? 그럼 ft가 돼야 되잖아. 결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fx의 최대값이 ft다라는 말은 아 얘는 증가함수이구나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1번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내용 안 되면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아, 일단 얘는 증가함수구나. 그러면 얘도 증가해야 되고, 얘도 증가해야 돼요. 맞나요? 얘도 증가해야 되고, 얘도 증가해야 되는데, 얘는요, 자, 좀 중요하게 봐놓을게. 첫 번째 봐봐.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저 그래프로 따라갔는데 그러면 x-a분의 b라는 놈은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해봐. 생각해봐. 우리 유리함수, 쌤이 그래프는 다 지웁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고요. 요게 대칭점인 a, b야. 맞죠? 근데 만약에 b가 양수, 아, a, 0이구나. a, 0인데 봐봐. B가 비례상수 값이잖아. B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근데 이쪽을 보나 내려가고 이쪽을 보나 똑같이 내려갑니다. 얘는 지금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B가 양수이면 이 그래프는 성립 못합니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 그래프는요. 지금 얘가 정근선 이렇게 나오면 감소함수인 이러한 놈이 돼야 돼요. 맞나요? 얘가 지금 뭐야? A죠.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기준이 A라고. 이게 X축이 되겠고. 자, 뭐 X축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요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B는 일단 음수예요. B가 음수여야 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봐봐.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만약에 여기 있다. 1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이 여기 있는 순간 이 그래프는 요거를 따라가야 되겠지. 맞죠? X가 1보다 작은 범위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 맞나요? 요 지점 1이라면 1보다 큰 쪽에서는 밑에 거 따라가면 되는데 자, 내가 이게 왜 안 되냐면 쌤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잖아요 돼 있지만 여기 나오는 거 이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1이 이쪽에 있으면요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생겨요? 정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정근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 1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구나 왼쪽에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만약 1이 쌤 이건 안 된다 1이 A가 1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A가 1이 돼버려도 안 되죠. 왜냐하면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요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절대 X가 1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없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 X에 1 집어넣다 하더라도 문제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연속이 안 돼요. 그 다음 거는 얘가 아무리 가깝게 붙어도 그 다음 거는 1, 얼마부터 시작할 건데 얘는 만날 리가 없다고요. 이게 맞죠? 그래서 무조건 A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 쌤이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건 하나하나씩을 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보다는 커야 돼요. 자, 일단 이런 조건이 생깁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자, x가 1일 때 봅시다. 자,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1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에 1 집어넣은 값은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a분의 b, 극한값이죠. 그리고 함수값, 밑에는 우극한 되겠네.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요거 정리 조금 할게요. 1-a분의 b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됐나요? 뭐 요런 내용이고, 뭐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b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a-3 a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리고 얘는 1-a 됐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조건입니다. 얘랑 얘랑 같아야만 돼요. 세 번째, x가 1보다 큰 범위를 봅시다. 어차피 내가 얘기했던 건 증가함수야. 얘 증가함수 돼야 된다고요. 맞지? 그럼 얘를 뭐하자?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a 나오죠. 어차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아래로 블록으로.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x축이 이렇게 했다 치자. x축이 이렇게 했다 치자.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1이 여기 있으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 것 다 만족해도 얘가 아까 뭐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끊겼어. 맞지? 요 1 지점에서. 맞지? 그럼 여기서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야? 감소 갔다가 증가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만족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이 지점에 있어야 되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알파 베타 잡아놓으면 이걸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 얘는 f'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6 마이너스 2a인데 이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아, 이 말은 2a는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9보다 작아야 돼요. 맞나요? 무슨 말 이해 되나?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0 됐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차피 얘가 0은 아닐 거라고 뭐 일단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A는 뭐보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일단 얘가 같다는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쌤이 두 정수의 AB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A의 값에 해당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보여주려고 하면 미분해가지고 미분 계수 비교해야 되는데 유리함수 미분을 지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지나갑시다. 자, 이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지금 형태는 다 잡았죠. 형태는 다 잡았는데 조건을 잘 봐. A는 1보다 커야 되고 A는 2분의 9, 그러니까 4.5보다는 작아야 되고 B는 음수여야 되고 A와 B의 관계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여기서 만드는 최종적으로 가봅시다. A의 범위는요 일단 1하고 4.5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정수니까.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뭔데요? 2, 3, 4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만약 2라고 가정합시다. A가 2면요 B는 어떻게 돼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 2 집어넣으면요 요거 마이너스 1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2 집어넣으면 3, 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얼마 돼야 돼요? 3이죠. 3 맞죠? 근데 아까 처음에 B가 음수해야 된다 했어. 탈락. 1번 틀렸죠. 자, 2번. 5번에 A가 3이라고 가정하자. A가 3이면요. 3 집어넣으면 B는 0 나와요.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B는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성립을 하려면, 증가함수가 되려면. 3번. A가 4면요. 여기 4 집어넣으면 B는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5 나오네요. 맞나요? 그럼 B가 음수라는 조건도 만족하죠. 결론, 아, 이거는 A가 얼마고요? 4고 B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래서 문제에서 두 마리를 빼라 했기 때문에 답은 19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2번, 다음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있는데 함수 hx는 0하고 2 사이에서는 fx꺼 쓰고 2하고 3 사이에서는 gx꺼 써라. 그래서 만들어진 걸 hx라 한다. 그때 이 hx에 대하여 h1 더하기 h3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죠. 자, 근데 형태를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hx는 일단 연속이고요. 문제에서 언급해놓은 범위 안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끊긴 부분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 h0은 0이고 h2는 4래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온다.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봅시다. 이거는 붙어있다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보면서 잡으면 되고요. 나
H0이라는 말은요, 여기 0 집어넣는 거니까 실제로 이건 F0이 0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맞죠? 그 다음 H는 4라는 말은 여기 2 집어넣으면 4 나온다는 거죠. 여기네. 그럼 F2가 얼마다? 이거 4다. 근데 당연히 G2도 4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 HX가. 그러니까 F2나 G2나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뭐 미분 가능하다인데, 자 일단 미분 가능하다가 나왔을 때 알아야 되는 거, 요 이 지점에서의, 봐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F2랑 G2는 같아요. 이거 둘 다 4로 같다고 내가 언급했고, 두 번째 봐봐. 얘 미분 개수, 여기에서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에서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F'2는 G'2가 됩니다. 맞죠? 이게 뭔지는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근데 이거, 자, 는 4는 나중에 보고요. 이 내용,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함수 값이 일치하고, 맞나요? 미분 개수 값이 일치하다라는 거는, 식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쌤이 혹시나 이해 안 될까 하면 식을 바꿔줄게요. 봐봐. GE-FE. 를 여기 H 썼으니까 뭐 KX 적을까요? KX라고 잠시 둡시다. GX-FX를 잠시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요거 따라가면 요 조건은 지금 뭔 말이야? 요거 이항한 거니까 얘는 K2가 얼마다는 거야. 0이라는 거고, 얘 넘어가면요, G'이 F'이 뺏는 게 0이라는 거니까 얘는 K'2가 0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KX라고 내가 두고 정리했으니까 요 말은 이 KX라는 놈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X-2라는 놈의 완전제곱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집어넣어도 2되고 미분해도 2되겠죠. 당연히 지금 최고차항은 언급이었기 때문에 쌤이 그냥 A로 잡아놓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 이 KX가 원래 뭐였냐면, 원래 KX가 GX-FX잖아. 맞지? 근데 GX-FX가 A의 X-2의 제곱이다. 이거죠,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맞죠? 자, 그래서 아, 요런 식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써먹겠죠? 자,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서 봐줄게요. 그래프 그리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봐봐.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F, 요 범위, 여기 2까지죠, 여기. 여기 2 라인 왼쪽은 F, 여기는 G죠. 맞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 나와요. 대충 뭐 요 6, 4, 2, 대충 뭐 4쯤 잡읍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건 없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래프 방법은 많아요.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많은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0하고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 H'X, 저 H', 그러니까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어떠한 지점에든 접선의 기울기는 1하고 2 사이에 있대요. 자, 그럼 내가 한번 볼게요. 얘가 2. 기울기를요, 쌤 만들어 볼게요, 기울기를. 기울기를. 이게 지금 기울기 2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여기 1. 요게 기울기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요,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요 사이 안에서 그래프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지금 시작할 때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안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요, 얘와 얘 사이로 기울기로 가겠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보다 더 경사급해지죠.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고 이게 4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이미 2거든요.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 치면, 이렇게 간다 치면 당연히 얘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얘보다 기울기는 사이에 있겠지만 이 정도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얘보다 훨씬 커진단 말이야. 기울기가 무조건 1하고 2 사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요 안에서 요렇게 시작해야 되고 끝날 때도 요까지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맞지? 얘는 곡선이 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 쌤, 요놈의 그래프는요?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정리된다?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이해됩니까? 직선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요소 여기까지는 직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죠. 그래프 그려보면 이해합니다. 두 번째. GX라는 게,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X가 문제에서 2차라고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잡아놨잖아. 맞지? 그럼 요거 GX를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요 어차피 FX를 알아야 되겠다. 맞지? 왜냐하면 FX가 지금 뭐예요? 직선인 건 내가 알았고, FX에 대한 식은 EX예요. 그러니까 얘 넘어가면, GX라는 거는,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EX가 되어버려요. 됐나요? 자, 그러면 3이란 지점이 여기 또 있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1, 2, 3 안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자, 얘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생각해봐. A가 양수이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맞나요? 근데 A가 양수이면요, 자, 미안.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죠, 이렇게 가는 건. 이렇게 가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지금 단순히 비교만 했을 때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버리면 내려가죠. 기울기가 지금 무조건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만약에 쌤 꼭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올라가면서 이 기울기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 조금이라도 더 급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지금? 어떻게도 생겨요, 지금. 얘가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는, 아, A가 양수가 돼버리면, 얘는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돼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는. 그러니까 경사가 점점 급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하고 2, 이게 2인데, 만약에 이걸 2로 잡았으면, 이게 2인데, 이거보다 더 급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쌤, 요 놈은 무조건 먹은 놈 음수다. 음수. 음수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요 뭐 어떻게 돼요? 2보다 낮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계속 언급되겠죠. 당연히 1보다는 높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화 됐으니까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다. 됐어요? 자, 기울기가 2에서 2로 가다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치자. 그러면 얘 3 집어넣으면 나오겠네. 얘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집어넣으면 A 플러스 6 됩니까? 맞죠? 여기 있는 요 점이 지금 뭔지 몰라도 G3이라는 거는 A 플러스 6이에요. 됐나요?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H1은요, 문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쌤이 H1은 1일 때 지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직선인 거 내가 알았으니까 당연히 2 나오겠죠. 그냥 이미 얘는 2로 끝났어요. H3은 뭐냐면 H3은 여기에 3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A 플러스 6인 것도 찾아놨죠. 맞지? 근데 이걸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이게 지금 A 더하기 8이니까 A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다면 두 개 더한 게 최소값이겠죠. 맞나요? 그럼 A의 최소값은 또 어떻게 구해? 다 조건을 보면 0하고 3 사이에서 기울기는 1하고 2 사이라고 돼 있거든. 맞지? 그럼 G'을 내가 먼저 적으면 G' 적어놓고 할게요. G' 적으면 2A의 X-2 더하기 2죠. 맞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0부터 3까지가 아니고 2부터 3까지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X가 2부터 3까지라는 범위 안에서, 맞죠? 얘 범위 안에서 얘를 만들어 버릴게요. 그때 얘가 1하고 2라고 나오니까. 그럼 이거 다 2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2A 곱하고요. 단 지금 A가 음수인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2A 곱하면 여기가 2A 되고 얘 0 됩니다. 맞죠? 여기 2 더하래요. 그럼 2a의 x-2는 2하고 뭐 2a 플러스 2가 되네. 이게 지금 여기 플러스 2. 요게 지금 뭐예요? g'x거든요. 그럼 얘 기울기는 x에 대한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2보다는 작고 2a 플러스 2보다는 커야 되는데 2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죠.
맞지? 원래 a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또는 같아도 되고요. 얘가 1보다, 얘가 1이 돼도 상관은 없죠. 얘가 1이 되더라도 어차피 얘는 1보다 큰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2a 플러스 2가 무조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려요. 그럼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버리고, 그럼 요 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16에서 2분의 15로 바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맞죠? 조금 이제 귀찮아지죠, 문제다.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개수가 정수라는 응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3차 함수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fx를요, 그냥 ax 3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정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내가 조건이 좀 편해지겠죠. 일단 이거 가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x가 0에서 그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 0 집어넣으면 10이 나온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가로 정리합니다. x에 0 집어넣었어요. x에 0 집어넣으면 3f0이죠 은 10이 나온대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0 집어넣어봤자 a의 f0이 4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0 집어넣어봤자 d가 나오는데 d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거 가지고 바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0에서 극값이라고 언급했잖아. 맞지? 극값이라는 말은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 뭐다 이거? 0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미분, 이놈의 미분하고 0 집어넣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분부터 해볼게요. 미분부터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에 fx죠. 맞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3에 f'x죠. 이게 미분값인데 여기에 지금 뭐 집어넣어도 x에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또 x에 0 대2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 집어넣으면 3f'0이죠. 이게 0 돼야 돼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f' 자체가 0이다. f'0. 그럼 내가 요거 f'x 구할게요. f'x는 3ax제곱 플러스 bx 2bx 플러스 c인데 어차피 f'에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기 때문에 c값은 자동 뭐가 돼야 돼요? 0이에요. 맞나요? 지금 a, b, c, d 중에서 c, d는 구해버렸죠. 가 조건만으로. 자, 나 조건 안 볼게요. fx는 2,f2에서의 접선의 원점을 지난대요. 자, 두 번째, 나 조건 보면요, 접선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0,0 대입하라는 거니까 접선 하나 만듭시다. y는, 자, 기울기는요, f'입니다. 맞죠? 곱하기 점점 x-e 플러스 f인데 요놈에다가 0,0 대입하면 이식 성립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0,0 대입해버리면 0은 f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f2죠. 아, 이 말은 2f'e는 f2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또 정리해보면 되겠네. 이식 마찬가지 f'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3, 12에 2 곱했으니까 24a. 맞나요? 여기 2 집어넣으면 4b에 2 곱하니까 4, 8b. 맞죠? 8b. 이게 단지 좀 노가다성이 문제가 있네요. c는 0이니까 패스할게요. 는 f에 2 집어넣으래요. 2 집어넣으면 8a.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4b. 그럼 c는 없으니까 치우고요. d는 4.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항해버리면 16a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4b는 4가 되고, 자, 이거 4로 나누면 4a 플러스 b는 1이 되죠. 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뭐 이렇게도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다는 세 번째 f' 1이죠. f' 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3a 2b c 나온다. 맞지? 3a 더하기 2b, C는 0이니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라는데 아까 B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니까요. 바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의 2배 플러스 1의 2배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양쪽에 2 빼버리면 마이너스 4 되고 6 되죠.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6
하고 5분의 4입니까? 맞나요? 맞죠? 이렇게 돼버리면 잘 봐. 혹시 쌤 뭐 계산 잘못했나? 이거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요 마이너스 1이나 0이에요. 맞죠? 근데 A가 0 들어가면 안 돼.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패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네. A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B는 5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F3 구하라 했죠. F3이라는 말은 뭔 말인데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죠. 쌤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면 27A.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B. C는 0이니까 쌤 뭐 적어놓고 할까요? 3C 더하기 D인데 얘는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7. B가 5니까요. 플러스 45. C는 0이고 D는 4죠. 정리하면 요거 두 개 붙으면 18, 22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22가 되겠네요. 됐어요? 4번. 그림과 같이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쌤 그림은 여기 띄워줄게요, 일단은.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만나진 않는데, 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인데, 그 t수 t에 대하여 fx 위의 점 p, 에 수직으로 y축이 수직으로 선 꺾고 그때 그 직선이 gx와 만나는 점은 q 그리고 길이를 ht라 하자. 자,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쌤 요 지점을 내가 요 t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지점이 p가 되겠죠, 우리? 맞죠? 여기에 y축이 수직으로 꺾었대요. 그때 여기서 만나는 요 직선하고 이 gx가 만나는 선을 q라 했고 요 사이의 거리, 맞죠? 요 놈의 길이를 우리는 ht라 부른다 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이놈의 y좌표와 이놈의 y좌표가 같다로 써먹어야 되겠지? 맞죠? 그리고 이거에서 얘를 뺀 값, e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값이 ht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처음에 t를 집어넣으면요. p라는 놈의 좌표는 t, t3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가 되고요. 맞나요? 그러면 Q라는 놈의 좌표는 뭔진 모르지만, 맞죠? 이 X의 좌표가 지금 뭔진 몰라요. X의 좌표가 뭔진 모르지만 Y의 좌표는 똑같이 T3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가 돼야 돼. 아, 이 말로 알 수 있는 거는 4에 뭐 쌤 이거 K라 할게요. 잠시 네모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이거 K라 잠시 둘게요. 그럼 얘는 K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4k-8이 뭐와 같다? t3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와 같다는 말이고 그럼 4k는 t3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8하고 같고 k라는 놈은요 4분의 1t3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제곱 플러스 4분의 3t 플러스 2예요. 다 했네. 그러면 실제로 요 좌표가 얘인데 얘에서 뭘 빼버린 t를 빼버린 게 ht가 되겠죠. 따라서 쌤 ht 찾아버렸어요. ht는 얘에서 t 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t만 조금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t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4분의 1t 되네요. 플러스 2입니다. 이게 ht야. 맞죠? 자 이제 ht까지 구했어요. 이제 뭐하래요 문제에서. h0은 이래요. 자 h0 구합시다. 기억. H형은요 0 집어넣으면 2 바로 나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니은은 뭐냐면 HT의 극소값이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 봐야 된다. 맞지? 자 H'T 구합시다. H'T는 미분해버리면요 4분의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T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자 요거 대충 뭐 인수분해 해서 그값 잡아냅시다. 이거는 0을 만든다 해서 양변에 4 곱하고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다 로 풀어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3t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t값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어차피 최고차 양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죠? 그리고 요 지점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 지점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극소값이라 했으니까 여기 요거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좌표 다 구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자, H1 구합시다. H1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디겠노? 1 집어넣으면요, 이거 없어지네요. 4분의 1 빼기 4분의 1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이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얘는 4분의 7이에요. 쌤, Y좌표 여기 적어놓을게요. 옆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니까 이거 4분의 7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적어놓고 H-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27, 108이죠. 마이너스 108 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3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더하기 2고요. 이거 통분합시다. 108 마이너스 1 3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16이죠. 요거 마이너스 4 이거 5 221 뭐 이래 답이. 자, 이거 일단 108분의 221 일어나와요. 됐나요? 뭐 이렇게 나온다. 일단 니은은요 틀렸어요. 니은은 쌤이 지금 바로 찾아버렸고, 자, 그 다음 디귿한 봅시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 범위 안에서 HT의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T의 개수는 3개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 우리 앞에서 했을 때 쌤이 기함수에서 원점과 극값에 대한 X의 값, 극값이 나오게 하는 X의 값, 그리고 X, 절편값은 1대 루트 3P 언급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다 성립하는 거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쌤 지금 눈에 보여서, 자,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지금 3분의 4거든요? 맞나? 그럼 얘는 무조건 3분의 2예요.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게 무조건 2대 1입니다. 무조건 2대 1이에요.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알겠어요? 이것도 2대 1로 합니다. 알겠니? 3차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봐봐. 여기서 3분의 4. 그럼 여기서 3분의 2 또 빠지면요, 이거 마이너스 1 돼요. 맞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자동 4분의 7이죠. 내가 안 구해줘도 되죠, 지금. 뭐 이미 내가 구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없어지고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예요? 요게 지금 3분의 4니까 3분의 2 더하면 얼마 돼?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 나오겠죠? 그럼 얘가 3분의 5인데 문제에서는 범위가 2까지예요. 그러면 2는 좀 더 위에 있겠죠?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3분의 5인데 3분의 2 더했으니까 요 정도 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범위예요. 여기 2가 여기 있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집어넣으면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로 언급했기 때문에 잡아봐야 돼요. 2 집어넣으면 아유 귀찮네 이거. H2는요 8, 4, 2, 4,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 그러면 1, 3, 2분의 5 나오죠. 이거 2분의 5예요. 어차피 이거 2점 얼마죠? 맞나요? 이거 2점 얼마고 얘가 어차피 1점 얼마거든요. 맞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2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자연수가 된다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2까지 안에서 자연수 되는 건 2밖에 없죠. 2. 그럼 2는 1점 얼마, 2점 얼마 사이에 있을 거니까 요 지점이 뭐가 돼요? 요 지점이 Y는 2가 되는 지점이고, 맞아요? 이때 요 점의 개수, 자연수 되는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선. 요 점의 개수, 요 점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겠죠. 뭔진 몰라도. 그거 구할 필요는 없고 개수만 물었으니까. 그래서 답은 3이에요. 뭐 조금 귀찮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앞에 거보다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계산입니다. 요거 그리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맞죠?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거라서 조금 더 귀찮은 거지 실제 내용은 앞에 게 좀 더 어려웠다 볼 수 있겠네. 되겠죠? 5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어요. F0은 0이고 뭐 F'2는 마이너스 2분의 1 F2와 같다. 뭐 문제에 이렇게 적혀있고.
자, 나와 조건 봐봐. 0하고 1 사이에서는 나오는 임의의 어떤 값을 잡아넣더라도 얘는 양수가 나올 거고, 1하고 2 사이에 임의의 어떤 값을 잡아서 함수에 집어넣더라도 얘는 음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말은 지금 두 가지 의미를 알려주고 있죠. 얘는요, 봐봐.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게 F에 대한 그래프는 내가 못 그려요. 지금 계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조건 0,0은 지나고, 자, 얘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무조건 양수로 지킨대요. 맞죠? 그리고 1하고 2 사이는 무조건 음수로 지킨대. 이 말은 얘는 딴 건 몰라도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은 자동이잖아. 맞지? 근데 1 기준에서 왼쪽은 양수고 1 기준에서 오른쪽은 음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맞죠? 얘가 2로 갈지는 몰라요.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고. 지금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뭔지 몰라도 이미 알파라고 치면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3차 함수니까. 맞나요? 자, 일단 뭐 이러한 형태로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1,0, 0,0 지나고 있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있고,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밑에 있다. 맞죠? 1하고 2 사이에서는 일단 밑에 있다. 자, 일단 요 정도밖에 없어요. 기억 내용만 볼게요. 자, GX가 X는 FX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G'X 한번 적어볼게요. G'X는 앞에 거 미분 FX죠. 뒤에 거 미분 XF'X죠. 그러면 기억 정리하면요, G'0이에요. 그럼 G'0은 뭡니다?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0 곱하기 F'0이죠. F'0은 뭔지 몰라도 얘가 0이니까 0이고, F0은 아까 문제에서 0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0 나와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죠. 맞죠?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G'C가 0인, 자, G'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이. 자, 아니 GX에 대한 그래프를 대충 그려봅시다. 그럼 G' 눈에 보이겠죠? 자, GX에 대한 그래프를 눈에 그려보면, 자, GX는 XFX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프 형태를 똑같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뭐 이렇게 있다. 봐봐. 0 집어넣으면요, G0은 0이에요. 그러면 똑같죠? 왜냐하면 F0도 0이고, 1 집어넣으면요, F1이 0이에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G1은 1, F1이니까 똑같이 0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내가 요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A에 대해서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했잖아. 맞지? 항상 양수에, 이 안에 그 어떤 A값이라도, 이 안에 그 어떤 B값이라도 항상 음수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임의의 A값을 집어넣어버리면요, GA는 A 곱하기 FA가 돼요. 자, GA는 A 곱하기 FA인데 어차피 A가 0보다 0하고 1 사이는 양수값이고 FA는 함수값이니까 양수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나와요. 맞죠? 어딘지 몰라도. 그 다음에 GB는요, B 곱하기 FB인데 B는 당연히 1하고 2 사이인 숫자이기 때문에 양수고요. FB는 밑에서 있었죠. 그래서 음수예요. 얘는 음수예요. 음수. 얘는 양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 사이 어딘가 있겠죠. B가 여기 있다 치면 뭐 어디 이렇게 찍히겠지. 맞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FX가 다항함수고, 이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로 꼽혀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맞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뭐 똑같은 그래프의 계형이겠죠. 모양은. 자, 일단 요 정도까지 내가 아니까. G'C가 0이 되기 위한, G'C가 0이 되는 부분이 생겨있죠, 이미. 어디? 어딘지 몰라도 알파라는 지점에 생겨있겠죠. 맞나요? 내가 지금 어딘지는 못 구하겠지만, 이 뭐 알파2로 할까요? 자, 어떻게 이게 지금 뭐야? 사이값. 그러니까, 아, 평균값 정리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 얘가 0이고, 얘가 사이값으로 정리해야 되고, 얘가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맞죠? 얘가 0 되는 부분은 무조건 하나 있다. 이 말인데, 우리는 이게 미분계수다 보니까, 미분계수다 보니까 극값 가지는 지점 묻는 거잖아. 0하고 2 사이에 극값 가지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함수 GX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4개다. 근데 이게 이 그래프의 계형을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맞나요? 지금 그래프의 계형 알아야 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 3차 함수고, 자, 이게 지금 3차잖아. 이게 3차인데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이런 계속 내려가겠죠?
만약에 얘가 지금 뭐 이런 그래프인지 아닌지 몰라도 일단 3차인데 GX는요 그 3차에다 X 하나 더 곱해놨으니까 4차예요. 4차 맞나요? GX는 무조건 4차입니다. 되겠죠? GX는 4차이기 때문에 형태를 잡을 때 뭐 일단 요 내용 한번 봅시다. 아까 G0 뭐였어? G0 요거 써먹어야 돼. 요거 중요한 내용이네. 맞죠? G0 뭐예요? 0이죠. G'0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 앞에서 쌤이 레벨 2에서도 언급했지만 아까는 K로 잡았었죠? G0이 0이고 G'0이 0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얘는 GX는 X라는 놈을 두 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접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거. 아까는 X-2 나와서 X-2의 제곱 적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딘가 한번 올라가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맞죠? 자,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올라갈 거야. 그리고 뭐 다른 조건은 없죠? 맞지? 뭐 이렇게 얘가 올라갔다 칩시다. 2 있네요. 2. 우리 이거 안 써먹었죠? 이거를 써야 되나? 한번 써봅시다. G'2 한번 해봅시다. G'2. G'2는 뭔데? 저기 미분이 있어서 쌤 프라임 적었어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E 더하기 2F'이죠. 맞지? 근데 F'2가 자 이렇게 돼버리네. F'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붙어버리면 마이너스 F'2가 0 되죠. 맞지? 이 말은 여기서 또 극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요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구해줘야 돼요. 되겠죠? 쌤 못 보고 지나갈 뻔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네. 이제 문제 뭐야? 절대값 씌운 거죠. 자, 절대값 씌울게요.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절대값 씌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끝났다. 이제 뭐 해라? 극값 찾으래요. 자, 극값 찾아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죠. 맞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됐나요?